추자연 친정 부모님 가족사 정웅인과 결혼하지 않은 이유 성형 다이어트. 동상이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부인 추자현과 우효광의 인기가 상승세인데 얼마 전 추자현이 기대하던 자연 임신을 하게 되어 더욱 애정돋는 부부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자현의 성형 전, 후 사진이 다르다는 말도 많은데 추자현은 성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혹 추자현을 광고 모델로 하는 성형외과 피부과가 있는데 본인 직접 성형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형외과, 피부과의 계약 모델이라고 합니다. 추자현은 중국에 신혼집이 있는데 방송에서 보면 시부모님과 사이가 아주 좋아 딸 같은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방송에서 친정 부모님의 모습이나 언급이 전혀 없어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추자현은 1978년생으로 올해 나이 40살이며 우블리 우효관은 1981년생으로 올해 38살입니다. 추자현 키는 170cm이고 몸무게는 47kg로 약간 마른 듯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단국대학교 연극영화학을 전공했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추자현의 먹는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뱃살도 없는 완전 마른 체형입니다. 그녀는 다이어트 식단을 짜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후기 자체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 뱃살 빼는 법이라고 예전 한 예능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정작 그녀는 뱃살 빼는 법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배우인 듯 합니다. 추자현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탄수화물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면을 즐기지 않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뱃살 빼는 법 고민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추자현에게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예전이 모 방송에서 언급되어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추자현 친정 부모님은 추자현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고 이후 여동생이 직사로 너무 어린 나이에 생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추자현 여동생을 잃은 이후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추자현에게 독설을 자주 했으며 특히 네가 여동생 대신 죽어야 했어라며 추자현의 어린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고 합니다. 추자현은 한국에서 배우 생활을 했지만 그리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슬픈 가족사 때문에 가족과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내며 중국에서 대성하여 지금은 대세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슬픈 가족사가 있었지만 추자현은 이혼한 친정아버지에게도 용돈을 주고 어머니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상처가 너무 컸었을 텐데 속이 깊은 큰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너무 다행입니다. 추자현 하면 연관 검색어에 정웅인이 자주 등장하는데 정웅인과 추자현은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추자현과 정웅인이 사귈 당시 추자현은 20대 초반이었으며 정웅인과는 9살의 큰 나이 차이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추자현이 정웅인과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추자현은 아주 어린 나이에 연기에 대한 욕심이 많아
결혼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이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둘의 인연이 길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추자현은 중국에서 대배우로 성공하고 사랑스러운 남편 우효강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정웅이는 이쁘고 사랑스러운 새딸과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